1로 계속 다가가는 수, 혹은 1에는 안 닿으니까 1보다 작은 수, 0.999점점점이라는 표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의 자리가 0이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9 같이 보이니까 이 숫자라는 게. 근데 사실 이 표현은 하나의 숫자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 숫자의 1의 자리는 1이고 이 숫자의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0입니다. 이 0.999점점점이라는 숫자는 1로 계속 다가가는 수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그값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가까워지는 그 목적지 자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수열 AN이 K가 1부터 N까지 10의 N승분의 9다. 즉 0.9 더하기 0.09 더하기 쭉 해서 10의 n승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99999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열을 나열해 보면 0.9, 0.99, 0.999 하고 쭉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라고 하면 이걸 0.999점점점이라고 간단하게 점점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럼 이 리미트라는 것 자체가 이 수열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다 가까워지는 그값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1인 거예요. 그래서 1로 계속 다가가는 수다라는 오해는 좀 풀린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가깝다 멀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얼마나 가깝다, 혹은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작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키가 크다라고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 없죠. 근데 키가 17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죠. 수학적인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명제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얼마나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거짓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가까운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수열이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차 수준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오차 수준을 수학에서는 보통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표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모르는 숫자를 미지수 x라고 놓는 거랑 비슷해요. 이제 오차 수준이라는 걸 보통 양의 실수 입실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변수로 이렇게 많이 써요. 입실론을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0만승으로 잡아봅시다. 아주 작은 숫자로 잡아볼게요. 10의 100만승을 상상을 해보면 얘는 0.00000000 가서 마지막에 1이 있는 이 소수점 자릿수가 이제 100만 개가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숫자예요. 수열의 항들이 이 극한값 1하고의 오차가 이 작은 오차 수준보다도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AN과 1과의 오차가, 이 극한값 1과의 오차가 이 입실론보다도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항이 다이 오차보다 작진 않죠. 0.9, 0.99 이런 처음에 시작되는 이 숫자들은 1하고의 차이가 꽤 크죠. 이 오차 수준보다도 크죠. 근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오차 수준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어떤 큰수 M이 있어서 이 n보다 큰 모든 항 n에 대해서 이 오차 수준이 1하고의 차이가 오차 수준보다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모든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이 얼마가 작든 상관없이 항상 어떤 m이 존재해서 an과 1과의 오차가
M 이후의 항들에서는 AN과 수열과 1과의 오차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오차 수준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하면, 이 명제가 참이면,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을 이 극한 값을 이 1이라고 하겠다. 요 1이라고 하겠다. 자, 이게 바로 극한의 엄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수학적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가 어떤 오차 수준이든 가져와 봐. 그러면 내가 어떤 m을 잡을 수 있어서 그 m 이후의 항들은 모두 그 오차 수준보다 이 극한하고의 수열하고의 오차가 그 오차 수준 내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수학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0.999점점점은 사실은 극한의 개념이다. 수열의 극한의 개념이고, 극한은 가까워지는 그값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극한 값인 1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얘의 1의 자릿수는 1이고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도 0이고, 두 번째 자리도 0인 그런 수가 되는 겁니다.